자, 명품 보이스 군단입니다. 김태원, 임재배, 엄지기 군 나오셨습니다. 또 막내라인인데 그 개콘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굉장히 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막내라인들은 더 그렇죠. 네. 일단은 시간이 진짜 많아졌고 그리고 좀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네. 새 출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좀 선배들이 가끔 너튜브 같은 거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용돈도 가끔 주시고 알바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알바도 하고 저는 일단 그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개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개콘에서 활동 코너 이름도 좀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그맨 임재백입니다 하면 이렇게 약간은 속상하죠. 아니 그러면 종영했을 때 가장 속상했던 순간이 언제예요? 일단 엄마가 좀 크죠. 이제 엄마가 이제 자랑인데 TV 나오는 게 우리 아들 그래도 TV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사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힘든 거는 내색하는 성격은 아닌데 근데 저 어머니가 좀 그런 게 저를 이렇게 자랑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크죠. 사실 저도 뭐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늘 그 자리에 있고 우리 늘 그 무대에 올라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언젠가는 없어졌고 하지만 다시 또 그 무대에서 부활할 수 노래를 할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코미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